고급 횟감인 이시가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줄가자미가 연구소 수조에서 여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1kg에 15만 원이 넘는 고가에 팔리지만 아직 인공치어 생산이나 양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자연산 횟감으로 인기를 모으는 쥐노래미 치어가 방류를 앞두고 마지막 검역 중입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새로운 어종을 선택해 종자 생산을 시도 중입니다. 동양의 양식이 품종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줄가자미라든지 돌가자미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양식 대상 품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와 함께 올해도 기존 방류 사업으로 전복과 가자미류 그리고 볼락 등 10개 품종 32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업 생산량은 92만 톤으로 2015년보다 12.7%나 줄었습니다. 70년대에 60% 수준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수산자원의 자연 증가가 어렵다고 보고 바다에 치어를 방류하고 수확하는 바다 목장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BC 이성훈입니다.